ETF 흐름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 왔죠. 최청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빨리 한번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어떤 것들 들고 오셨습니까? 예, 방금 또 에코프로 말씀하신 건가요? 에코프로 BM. 네.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에코프로 BM이 들어가 있는 ETF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ETF 쪽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네. 예. 뭐 2차전지 뭐 이런 ETF들은 거의 다 들고 있겠죠, 뭐. 예, 에코프로비엠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무려 9.3%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킨덱스 친환경,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코덱스 기계정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7%에서 8%, 특히 많게는 뭐 9%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 희석은 있겠지만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늘어납니다. 시가총액이 늘어나게 되면 제가 방금 불러드린 ETF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비중이 지금 눈에 보이 시는 숫자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지금 말씀드린 ETF들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에 따라서 ETF의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유상증자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이 ETF에서 에코프로비엠 비중이 늘어날 거니까 그런 부분도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좀 빠르게 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예, 여기 좀 왼쪽 좀 확대해 주시면 요 ETF들은 에코프로비엠 비중이 꽤 높은 ETF고요. 만약에 뭐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 희석, 즉 주가 하락이 일어난다면 뭐 단기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그런 ETF들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ETF들은 좀 반드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요 이번 그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이슈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들어보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또 일본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참고로 일본에 투자하는 ETF가 많지는 않은데 일본 리츠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서 일본 얘기 좀 드리면서 으흠. 곁들여서 월간 단위로 제가 유럽에 상장된 ETF들 중에서 자금 유출입 현황을 저희 런던 법인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릴 네. 거고요. 그리고 그 트위터 간밤에 좀 많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일론 머스크가 뭐 일론 머스크가 사기 전에 콜옵션 거래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콜옵션 매수 그리고 반대로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커버드 콜 전략까지 그렇게 좀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뭐 잠깐 시간이 있다면 제가 오늘 좀 너무나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요. 당했다라는 표현이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불안불안합니다. 네, 제가 오늘 농협은행에 기관 미팅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반갑게 네? 맞아주시더라고요. 격렬하게. 그래서 농협에 계신 분인가? 참고로 제가 NH증권이었으니까 네. 저를 아시는 분인가 싶었더니만 3%에서 너무 잘 보고 있다고. 팬이시구나. 네, 그래서 이소프팅 정지돈 상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영상 편지 분이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자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이런 일 처음이어가지고 그 셀럽이 되셨는데 그 정도로 기분 좋으셨나요? 예, 기분 너무 좋아. 네. 밑에 제 팀장들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들이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예, 그래서 가오 이소프팅 예, 예, 예.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참고로 ETF로 투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글로벌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ETF로 투자하시는 거고요. 최근에 또 서울경제에서 일본 관련된 엔화가 워낙 엔화 저가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일본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야 엔화는 좀 더 장기적으로 저평가될 거야. 그래서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본 리츠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리츠 말고 네. 글로벌 리츠 뭐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봤더니 여기 왼쪽에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리츠가 좀 많더라고요. MSCI 리츠. 참고로 MSCI는 지수사기 때문에 MSCI라는 회사에서 그 지수를 만들 때 썼던 리츠 지수 그리고 다우존스라는 지수사에서 만든 미국 리츠 그리고 싱가포르 리츠 그리고 일본 리츠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 리츠 이렇게 한 다섯 종류 정도 리츠가 좀 상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표 보시면은 글로벌 리츠
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미국이 글로벌 리츠 시장 중에서 70% 점유율로 리츠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리츠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한국도 좋아 일본도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미국이 거의 70% 그리고 일본이 7% 호주가 5% 그리고 영국이 5% 싱가포르이 3% 정도. 그래서 글로벌에서 리츠를 투자할래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거의 한 70% 정도 비중은 미국이다. 그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리츠가 좀 많이 상장된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미국은 리츠가 좀 다양하다. 자, 한국은 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뭐 ESR 캔달이라든지 좀 상업용 부동산을 리츠로 만들어서 상장한 게 많은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장편 한 번만 더 띄워 주시면은요. 예, 스페셜 리츠라고 해서 통신탑. 예. 셀타워라고 불리우는 통신탑들도 네네네. 미국에서는 리츠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주거용 리츠, 산업용 리츠, 헬스케어 리츠, 리테일 리츠. 한국에서는 주로 리테일 롯데 그 리츠 같은 리테일 리츠가 좀 많은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츠도 업종별로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리츠 투자할래 그러면은 그냥 주로 뭐 리테일 리츠라든지 상업용 리츠에 좀 치중됐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스페셜 리츠부터 주거용 리츠까지 다양한 리츠 상품들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리츠 투자의 기본이다라는 생각에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리츠는 대체로는 막 그 캐피탈 게인이 막 생긴다기보다는 주가 막 뜬다기보다는 대체로는 그냥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맞습니다. 좀 추구하는 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타이거 상품이 그 고배당 리츠 인프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고배당 종목을 빼버리고 리츠로 변신을 시켰는데요. 주로 사는 투자 주체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고 또 연금 계좌에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리츠는 그런 목적으로 사시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츠도 섹터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섹터에 맞춰서 좀 맞춤형 리츠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첫 번째 주제로 갖고 왔고요. 리츠가 가끔 종목처럼 움직일 때가 네. 임대료 받아가지고 배당 주던 리츠가 건물을 이제 매각한다는 발표가 있어요. 나면 그럴 때 가끔 좀 종목처럼 움직일 때가 그리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신한 리츠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리츠로 이제 그 또 새로운 건물을 살 때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또 다른 새로운 건물을 사면서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업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런 뉴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제가 일본 얘기를 잠깐 드렸었어요. 일본 뉴스가 나왔었고 일본 엔저 장기화 될 것 같으니까 주식은 좀 별론데 리츠 한번 투자해 보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 ETF 중에서 월간 단위로 자금이 유입된 ETF와 자금이 유출된 ETF를 한번 조사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참고로 저는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지역의 ETF의 자금 유출입 동향도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자금이 유입된 거 이거는 뭐 몇 가지 키워드만 보시면 되는데 뭘 보시면 되냐면 유형을 먼저 보셔야 돼요. 참고로 이 장표는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유형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식형 유형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냐 채권형 유형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네. 채권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앞에 뭐라고 붙어있죠? ESG. 예, ESG예요. 유럽은 무조건 ESG 쪽에 강점을 두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ESG 쪽에 자금이 들어오고요. 이건 좀 약간 정책 성향 또는 네. 뭐 좀 약간 인위적인 정부 성향의 자금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무시하셔도 되는데 밑에 들어온 게 S&P 500, 그리고 MSCI USA 예, 그리고 MSCI EMU. EMU는 유럽입니다. 예, 유럽이고요. 그러니까 유럽도 보시면은 S&P 500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결국은 금리 올라갈 거야, 빅스텝 일어날 거야. 그래도 믿을 만한 S&P 500이라는 것을 유럽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장 보시면은 자금 유출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일본 얘기를 하기 위해서고요. 이 장표는 자금이 유출된 장표입니다. 네. 네. 네, 일본이 자금이 3등으로 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만 투자하는 ETF. 네. 그런데다 또 이거는 재팬 엔화로 된 ETF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에 계신 투자자분들도 일본에 대해서는 좀 껄쩍지근한데 이런 뉘앙스를 읽을 수 있고요. 앞서서 자금이 유입된 것은 S&P 500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자금이 유출된 것은 MSCI 에퀴. 그러니까 전 세계에 투자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는 전 세계에 투자하는 거 싫어. 미국만 투자할래. 예, 뭐 이런 물론 전 세계 그 에퀴에도 상당 부분 미국이 포함되어 있지만 나는 진짜 나머지 거 필요 없어. 그냥 S&P 500만 투자할래. 일본 싫어. 선진국 싫어. 이런 뉘앙스들이 유럽의 ETF 월간 자금 유출입에서 네.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4등, 8등도 일본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보면서 확실히 전 세계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의 컨센서스는 참 비슷하구나. 어떻게 기사가 나왔는데 마침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유럽에서 일본 일본향 자금들이 빠져나갔던 것을 확인하면서 네. 아, 이런 얘기 해주면 참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이 시간에 ETF 시간이긴 하지만 옵션 얘기도 좀 자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트위터 최대 주주가 머스크가 됐는데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샀다라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콜옵션에서 대규모 거래가 확인됐다. 저건 네. 종목 콜옵션인 맞습니다. 거죠? 종목 콜옵션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라는 종목을 기초로 한 콜옵션입니다. 누군가 막 그걸 위로 가는 거에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오프를 좀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예, 페이오프를 그려갖고 왔는데요. 아마 뭐 탁프로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옵션이라는 것은 일종의 복권을 사는 겁니다. 복권. 복권을 사는 거고요. 내가 500원 주고 아니면 1000원 주고 복권을 샀는데 주가가 빵빵빵빵 튀어버리면 10배, 20배, 100배 정도 수익이 나는 상품이 콜옵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미국도 아마 좀 이런 것들이 이런 뉴스들이 좀 사전에 네. 좀 약간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정보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시장은 파생상품이다라는 거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살 거를 감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 알 수 없으나? 네, 알 수 없지만 네. 그런 민감한 정보들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시장이 바로 파생상품 시장이고 더 빠르게 반영되는 시장이 옵션 시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옵션 거래량이 어쩌고요 저쩌고요 또는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이 어쩌고요 저쩌고요 라는 얘기를 드리는 논리의 근거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제가 그냥 뜬구름 잡는 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옵션의 방향성이 주식에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인 거죠. 정보의 민감성. 아마 정보의 민감성이 왜 빠르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의 본성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려는 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런 본성이 가장 잘 반영되는 시장이 바로 옵션 시장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예, 여기서는 옵션 매수입니다. 옵션 매수. 옵션 매수라는 것은 복권을 사놓고 그 복권이 당첨되면 대박이 되는 그런 시장인데요. 옵션 매도는 복권을 판매하는 판매소입니다. 판매소. 네. 당첨만 안 되면 그 복권 한 장 한 장 한 장을 저희는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그 시장이고요. 이걸 저희는 커버드 콜이라고 부르고요. 커버드 콜. 예, 좀 뭐 어려우실 텐데 그냥 콜옵션 매수의 반대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것은 기초 자산을 매수하고 그리고 콜옵션을 매도해서 기초 자산의 수익률과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수치를 서로 상쇄시켜서 횡보장 또는 약한 하락장에서 수익률을 좀 방어하는 데 일조하는 전략을 저 전략을 언제 많이 쓰냐면 네. 어떤 포지션에서 많이 쓰냐면 이제 절대 수익을 하는 프랍 데스크가 있어요. 네.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 올해 연중 목표를 거의 달성한 거야. 네. 그럼 근데 주식을 다 팔긴 또 싫어. 왜냐하면 이 주식은 더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식을 다 파는 대신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시장이 빠지는 거는 내가 헤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연중 목표 달성하고 그러다 많이 써요. 기간 투자 같은 경우. 이해되시죠? 아니요. 그래서 화면 1도 관심 없는 표정이죠. 네, 네, 네. 네. 아, 근데 방송 중에 안경 보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네, 네. 전혀. 근데 정프로님 이런 네. 펀드들이 많이 팔렸었어요. 아, 그래? 커버드 콜 펀드들이 미래에셋 같은 경우나 신한자산 같은 경우에 1조 이상 팔렸던 그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네. 네. 저는 뭐 좀 약간 횡보장 뭐 이런 느낌도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빨간색 보시면은 코덱스 미국 S&P 고배당 커버드 콜 S&P에 있는 고배당 종목을 사고 그 종목에 콜옵션을 매도했다 이 뜻이고요. 마이다스 200 커버드 콜 5% OTM이라는 것은 200이니까 코스피 200 바스켓을 사고 콜옵션을 매도 쳤는데 어떤 행사가를 매도 쳤냐면 5% OTM
5% 위에 있는 아웃더머니 행사가를 매도 쳤다라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들도 한번 시간 나실 때 정말 정말 시간이 많이 나실 때 한번 검색해 보시거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트위터 내용도 나오고 해서 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네. 함께 커버드콜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네, 커버드콜까지 네. 한번 저희가 오늘 배워봤습니다. 이게 처음엔 어렵죠. 하지만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열 번 반복이 되면 세상에 뭐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아,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열 번 들어서 모를 건 없습니다. 열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스스로 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기 자신에 네. 대해서. 나중에 저도 옵션 들어갈 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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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